네, 세계보고 증시보고 1부 마지막 시간은 미국 주식 가이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을 미국 주식의 세상으로 안전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분은요,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오늘의 미주 가이드 황금 종목 어떤 건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요, 포티넷 되겠습니다. 보안 수요 증가로 고성장세라고 해주셨는데, 최근에 정말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리스크로 인해서 보안 수요가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 네. 이슈인가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네트워크나 보안 여러 가지 이런 사항은 뭐 그전에는 어떤 뭐 선진국에 국한됐었던 시장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지금은 뭐 유럽 안에서도 뭐 동유럽 그리고 아프리카까지도 이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아프리카까지요? 그렇죠. 아프리카까지도 지금 수요가 지금 계속 늘어나는 현재 추세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그러기 때문에 이 사이버 보안 뭐 우리나라도 뭐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좀 많은데 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 기업들로 봤을 때도 뭐 팔로알트 뭐 시스코 그리고 포티넷 원래는 이 정도 한 세 개의 업체들이 그 시장을 양분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는 그런 사업자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업과 그러니까 통신 기업과 이 정부 쪽에서의 뭐 수요만 늘어났다고 한다면은 이제 뭐 개인 사업자 중심으로 또 개인으로 인한 수주 부분도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중에서 이제 포티넷 같은 경우는 이 미국에서도 시장 점유율 좀 3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거든요. 시장 점유율 봐서 한 14% 정도 좀 네.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 어떤 보안 솔루션 기업이라고 하겠지만은 굉장히 어떤 소프트웨어나 어떤 장비가 세분화돼 있어요. 그래서 딱 이 어떤 우리 그 이 보안 솔루션 기업이라는 게 어떤 제품을 판다라고 단언은 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보안에 대한 기술 부분에 있어서 요구나 어떤 수요 부분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요. 뭐 아시겠지만은 뭐 클라우드나 뭐 AI, 뭐 5G 같은 여러 쪽에서의 그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모든 분야에서는 이 보안 솔루션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네. 근데 이제 포티넷 같은 경우가 시장 점유율 3위라고 그랬는데 어떤 시장 점유율 상승률로 본다고 한다면은 지금 미국에 있는 기업들 대비해서 가장 높게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고 뭐 이런 이유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투자 포인트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지금 현재 그 뭐 시스코가 오히려 하락률이 떨어지고 팔로알토 소폭 그리고 이 포티넷의 시장 점유율이 우리의 성장률이 가장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이 사이버 보안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급등을 한 것 같은데 이 팔로알토랑 시스코도 많이 급등을 했거든요. 이어서 3위라고 하셨는데 1, 2위 기업들이 아닌 이 3위 포티넷을 눈여겨봐야 되는 이유가 뭔지 여타 기업 대비 경쟁력이 좀 차별화가 많이 됐나요? 우선 지금 현재 포티넷 같은 경우에는 ASI 칩이라고 해서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시스템 반도체예요. 네. 일반 반도체가 아니라 이 시스템 반도체라는 부분은 이 고객사의 주문에 맞춰서 자체 제작하는 그런 반도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 포티넷 같은 경우에는 이 ASI 칩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면서 이쪽에서의 그 빌링이라고 하죠. 이 신규 수주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신규 수주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급속도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ASI 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 쉽게 또 말씀을 드리면은 이걸 연결하면서 어떤 기존의 이 비용과 그리고 비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크게 지금 절약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특화돼 있다. 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뭐 그러기 때문에 뭐 자체 개발한 어떤 뭐 이런 프로세싱 칩과 그리고 이런 OS를 운영하면서 기술 경쟁력 봤을 때도 이 경쟁사 대비해서도 월등하게 좀 높아지는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티넷의 어떤 보안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하이엔드 제품 쪽으로의 그 어떤 매출과 사업성을 점점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떤 20% 이상 가고 있는 기업들이 별로 많이 없어요. 네. 이 보안 기업들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포티넷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강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도 이 트래픽 검사 성능이나 뭐 연결 속도 그리고 전력량 소비 같은 경우가 지금 6배에서 7배 뭐 기존 거보다도 높아지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포티넷이 저는 이제 보안 솔루션 기업 중에서도 저평가라기보다는 이 성장 속도에 대해서는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월등하게 좀 우수한 쪽으로 가고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지금 이제 ASI 칩 보유 같은 경우에는 이 5G 뭐 하드웨어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쪽에서의 5G 쪽에서의 경쟁력을 봤을 때는 많이 요구되는 게 바로 이제 통신 쪽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더 이제 5G와 뭐 또 6G도 얘기하잖아요. 네. 그쪽에서의 상황 그 시장이 커진다고 한다면 수요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다른 보안 기업 대비해서 실적도 많이 증가하는 게 좀 차별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앞서서 미국 내에서 점유율이 3위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미국 말고 다른 글로벌 국가들에서 고객사 비중이 좀 어떻게 되나요? 지금 그 전에 한 2~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그 팔로알토 시스콘 포티넷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북미 쪽에 네. 뭐 매출 비중이 거의 90% 이상을 좀 차지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상황이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포티넷 같은 경우는 이제 미주 쪽이 그 매출이 한 40% 네.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 EMEA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를 통해서 봤을 때는 거의 38%까지 지금 올라온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APEC 같은 경우에는 21%까지 좀 올라왔기 때문에, 이 어떤 이 그 중요한 부분이 어떠한 국가에서 올라간다라는 것보다도 모든 이제 대륙에서의 이 보안 솔루션에 대한 수요 부분이 늘어나는 부분이 이제 좀 눈에 확인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추이는 계속 이어지겠죠. 보안 솔루션에 대한 수요 부분은 계속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주요 뭐 소프트웨어나 여러 가지 시장 점유율로 봤을 때도 이 미국에서의 상승세보다도 다른 이런 아프리카나 유럽과 APEC 쪽에서의 매출에 대한 그러니까 수주에 대한 빌링에 대한 수요 부분은 이 빌링에 대한 속도 부분 더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 기존의 북미 지역 쪽에서의 이제 타깃이 아니라 이 아프리카 또 신흥 쪽으로의 이 매출 부분에 대한 가속화도 한번 눈여겨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포티넷이 사실 뭐 기술주 성장주라고 볼 수 있잖아요. 지금 뭐 빠른 금리 인상이나 인플레이션 뭐 긴축 같이 성장주에 좀 유리하지 않은 환경이어서 이 사이버 보안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조금 높게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말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그 어떤 시장 섹터 영역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주가 추이가 어떻게 보면 그 고평가 영역에 진입할 수밖에 없어요. 네. 없는 상황인데 이 포티넷 같은 경우에도 이 주가 수준이 크게 지금 변동성이 없거든요. 이 어떤 300달러 중순으로 봤을 때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뭐 네이버나 뭐 카카오 같은 이 성장주들이 인플레 우려 때문에 주가를 조정을 받고 있는데 네. 이 보안 쪽에서의 이 포티넷 같은 경우 주가는 지금 거의 뭐 조정을 잘 안 받고 지금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네. 변동성은 나오겠지만 최근에 어떤 상승한 이후에는 조정을 거의 안 받는다라고 봤을 때는 이거에 대한 어떤 성장성에 대한 밸류는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사이버 보안 수요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뭐 인식하고 있는 점을 봤을 때는 성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의심을 좀 안 하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기술주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런 부분은 좀 장점을 좀 메리트를 좀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져도 여타 기술주는 조금 영향을 받겠지만 포티넷은 아니다. 라고 정리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월가이피 코너에서 이 바클리즈에서 포티넷의 목표 주가를 395달러로 제시를 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정도까지 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갈 수 있다라고 지금 판단이 좀 돼요. 395달러까지요? 예, 왜냐하면 이제 작년에 어떤 매출액 뭐 33억 달러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42억 달러, 그리고 신규 수준은 이제 50억 달러 이상까지도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매출의 성장 속도를 본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그 이상의 어떤 목표 주가는 또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뭐 시장 점유율 확대를 말씀드렸듯이 다른 3사 그리고 다른 사이버 보안 기업들 대비해서 월등하게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시장 쪽에서의 캐파를 계속적으로 이 정도 속도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이 목표 주가를 상향한 부분은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시장 점유율의 그 어떤 잠식이라는 표현보다도 시장 점유율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큰 어떤 그 목표 주가를 제시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적당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되고 뭐 영업이익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 하이엔드 쪽으로도 계속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뭐 20% 중반까지도 올해는 영업이익률을 뭐 조정 영업이익률 하더라도 25% 이상까지는 유지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보안 기업들 중에서도 영업이익률이 20% 이상 올라가 있는 기업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포티넷에 대한 어떤 장점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네.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사이버 보안 시장의 성장성과 포티넷의 경쟁력에 따른 주가 업사이드는 높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포티넷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미주가이드 함께하신 분은요, 다울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우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